물 한번 먹을래? 네. 다른 개들하고는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? 얘가 안 좋아해. 저는 좀 자꾸 어울리라고 좀 떠미는데 엄청 떠미라고 안 나간다고. 그 떠미니까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들 사이 속에서 다른 개들하고 너무 놀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개들이 다가오면 급격히 위축되는 거. 그러니까 내려놓고 보호자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. 들어가서 따라오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그 물, 그 다른 개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려면 보호자님이 그 처음에는 보호자님이 약간 의지하면서 따라다니긴 해야 돼요. 그냥 놀아 하면서 하면 발 밑으로 다시 그만하고 무릎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오시면 차나 음료를 들고 천천히 코를 대면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. 그러다 보면 다른 개들이 와서 또 냄새 맡고 또 다른 개들에서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이제 나중에 좀 경계심도 풀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그럼 이제 또또가 자발적으로 이제 다른 개들한테 다가가고 그러다 그럴 때쯤 앉으시면 돼요. 앉아서 보시다가 또 약간 좀 불안해 보이고 약간 좀 그러면 천천히 걸으시고 따라다니다가 또 혼자서 이렇게 가서 냄새도 맡고 할 때 괜찮지 않고 그 과정만 계속 이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어울리면서 얘를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수의 개들이 있는데 또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든지 사회성이 막 되게 막 액티브하고 활발한 개들 아니면 위축이 돼요. 개들이 일단 오잖아요. 여러 사람이 우리 사람들도 뭐 어디 뭐 입장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그 위축되듯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. 그래서 애견 카페에 올 때마다 나는 사회성을 키워주고 싶다고 데려왔는데 더 다쳐서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. 느낌을 받으니까 그냥 그런 것도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산책할 때 마주치는 개들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막 목줄에서 이렇게 몸이 빠질 정도로 저랑 막 쥐만 빼거든요. 그럼 커브를 틀어서 돌아가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앞에서 개들이 오면 그냥 벌쩍 안아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안아주게 되면 점점 그 보호자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계속 이렇게 안아달라고 학습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주인이 안아준다는 학습이 되니까 저기서 오면은 약간 컵을 틀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저쪽에서 개들하고 사람이 오면 보호자님이 안쪽에 있고 토코가 바깥에 있고 C자 모양으로, 팔 모양으로, 이렇게 틀면서 가는 거죠.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, 이렇게 오고, 가다가, 이런 식으로. 그거 계속 하다 보면, 나중에는 이게 커브에 각도 이제 줄여가지고, 나중에는 일자로. 갑작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면 너무 충격일 것 같아서 미리 좀 대비하니까. 근데 너무 나이 어린애를 입양하는 얘한테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. 그런 분들 많거든요. 한 마리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외로워하니까 어린 개들 입양하니까 근데 어린 개들이 또 너무 신체적으로 왕성하니까 귀찮게도 많이 하고 우리 사람한테 가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상실감도 많이 느끼는 거라고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도 주인한테 했던 행동들이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게 잘 못하는데 새로 우리 집에 들어오다가 주인한테 가서 점프도 뛰고 그런 걸 보면 상실감도 느끼고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입양을 하게 되면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의 개를 입양하시는 거예요. 있는 동안에는 좀 입양을 드리기는 좀 생각을 아주 지난 다음 힘들 것 같은데 날씨 근데 뭐 요새는 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아주 더운 여름은 안 하는데 봄 가을 겨울 일단 2시간 정도
그거를 두 시간을 좀 나눠서 한 40분, 40분 하루에 두 번 정도 좀 하면 어떨까요? 산책을 그리고 또 나중에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산책 나가는 거를 약간 좀 근데 지금은 나갈 때 되게 막 좋아하고 흥분하고 그래요, 출발할 때. 네. 아직까지는 체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갔다 와서 좀 늘어지면 아, 너무 무리했나? 이런 거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. 두 시간이면 산책이 두 시간 후에 그리고 목욕시키고 막 이러니까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횟수를 좀 늘려주고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는 이제 횟수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